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 오늘 가볼 대학은 한국에서 가장 특성화가 잘 된 지방국립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직전에 설립한 대학이고요. 그래서인지 대통령의 버프가 발동되는 대학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소 민감할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스토리가 많은 이 대학,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황태TV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금호공과대학교입니다. 금호공과대학교의 설립 배경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동양 최고 기능인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본인의 고향인 경상북도 구미시에 금호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금호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재들이 공고에서만 익힐 수 있는 기능뿐 아니라 전문기술까지 겸비한 고급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년 뒤 대통령 서거 직전 금호공과대학교 설립안을 제거합니다. 1년 뒤인 1980년 사립대학교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두 개의 학과와 학생 수 약 300명으로 금호공과대학교는 시작합니다. 이후 1988년 금호공과대학교 학생들은 국립화를 요구하였고 1990년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지금의 모습인 국립금호공과대학교가 됩니다. 보통 공대들은 큰 기업에서 설립하거나 재단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호공과대학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학계열 전문 특수대학이라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특징은 부지가 약 17만 평으로 엄청난 부지의 대학교인데 부지에 비해 건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 한 개 한 개 크기가 타 대학에 비해 엄청 커 외관을 보고 있으면 뭔가 거대한 느낌을 받게 되는 대학교입니다. 확실히 여타 낭만적인 캠퍼스 느낌보다는 엑스포, 컨벤션 센터 같은 크고 화려한 느낌의 캠퍼스였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전공으로는 공과대학밖에 단과대가 없으며 계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학계열, 이학계열, 인문사회계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가 공학계열에 있으며 여기에는 전기, 전자, 기계, 컴퓨터, 화학, 신소재, 토목, 건축, 광시스템, 메디컬, IT, 환경공학 등 공학계열 전공이 다 배치되어 있고 이학계열은 응용수학, 응용화학과 두 개의 전공이 있으며 인문사회계열은 경영학과 한 개가 있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확실히 유니크한 학교죠. 우리나라에 국립으로 공과대학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독보적인 학교고요. 특히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숙사, 오릉반이라고 부르는데 여자 기숙사가 됐거든요. 이 오릉반이 학교가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기숙사는 상당히 오르막에 있더라고요. 힘들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릉반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어떤 여성분을 봤거든요. 엄청 예뻤습니다. 공대 여신이 그 말로만 들었는데 이게 진짜 좀 깜짝 놀랐고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금호공대는 확실히 외관은 시원시원하고 보기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공과대학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학교입니다. 대통령의 고향에 설립한 대학이고 그분의 딸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학교 자체로만 보면 좋은 특성화 국립대학교입니다. 과거 금호공과대학교가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는 울산 창원과 더불어 가장 공장과 기업이 몰려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인지 금호공과대학교 이미지는 구미시에 산업단지가 많아 그곳에 취업을 많이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카더라 통신이었고 실제적으로는 수도권 취업이 약 38%, 충남 충북이 17%, 대구 경북이 30% 정도로 골고루 취업을 하였습니다. 과거 지방대 인서울 구분이 없었을 당시에는 웬만한 인서울권 대학보다 금호공과대학교가 입결이 높았고 취업률도 좋아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물론 구미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구미시의 가장 유명한 LG도 빠졌으니 덩달아 금호공과대학교 인식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성화가 잘 되어 있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금호공과대학교는 경북대와 통합이 논의되는 이슈도 있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만일 통합이 됐다면 그림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양측의 입장이 맞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외 이슈로는 금호공대 역시 똥공기 문화가 강한 대학이라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건축학과 신입생 OT에서 건축학과 10학번 총학생의 부회장이 난입하여 공기를 잡고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당시 총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걸었고 사건을 일으킨 두 명은 각각 유기정학과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비리나 채용, 입학에 대한 부분에서는 깔끔하게 운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립대학 중 공과 특성대학은 정말 유니크합니다. 그
금호공과대학교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금호공과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확실히 이름이 전 너무 익숙해요. 금호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정몽은 보셨습니까? 예전에 그 견자단 나오는 거. 거기서 금호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약간 이제 불독처럼 생기고 이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름이 금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호 공대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